도망을 안 가. 정류심사. 뭐 바로 시작이야? 뭐 있구나. 뭐 있구나. 탐방지원센터나 뭐 이런 거 없어? 바로 등산로 시작이라고? 시작하자마자 오르막만 계속 나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바로 오르막.
코스 완전 꼬여버렸네. 지금부터 다시 바로 잡아서 가면 돼. 새익몽이 있고 서익몽이 있네. 아, 시작 자체를 다른 쪽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제 똑같은 거 바로 가면 돼. 미친 주위. 인사는 시작하고 진짜 단 한 번도 내리막지 없이 계속 오르막이네. 지나야 장부지 중원지인데 왜 자꾸 선봉이랑 장부지 중원지가 나눠졌냐 길이. 아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선봉이네. 아 들었다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다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도망을 안 가. 좀 1km나 더 가야 돼. 장물지까지 생각보다 머네. 가파르진 않은데 길을 계속 가야 돼. 용추산 거리 600m. 등산체에서 계속 오는 길이 가파르진 않아요. 계속 이런 길, 계속 이런 느낌. 힘들진 않은데 딱히 전망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무념무상으로 올라가는 무념무상 코스. 광주천 이거 광주천 바람이. 마지막에 깔짝은 잠깐 가파르네. 오호, 유튜버로 모든 장물제.
저기로 올라가냐? 제일 신기한 거, 저 사이사이에 끊어진 대로 서 있는 거. 억세 좋다, 억세 좋아. 한번 내려가 봐야겠어. 도대체 시작하는 데가 어딘지, 어디서 시작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세인봉, 서인봉, 여기가 서인봉이고 그 전이 세인봉, 세인봉으로 가야 돼. 아, 여기가 좋네. 아침에도 여기로 왔어야 됐네. 여기로 왔구나. 여기로 왔어. 중심사 맞죠? 심사 옆으로 지나서 약사하면 안 되고 여기로 가서 이렇게 왔지. 여기로 와서 시작점 자체가 달라. 그냥 식당과 한복판이네.
서세인군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네. 서울로 왔었어야 했네, 여기로. 안내가 잘 돼 있네. 저기로. 커피의 바나나. 저기로 갔었어야 되네. 저 뒤로. 진짜 수정아 저거 마음이 찢을 것 같잖아. 어. 이거 투자할 수 있어.